온라인에서 대중의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 펀딩, 이른바 핀테크가 창업기업들의 오아시스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 역할을 일부 떠안는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리희 기자입니다. 빛을 활용해 기능을 높인 전동 칫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업체는 석 달 전 이 칫솔 하나로 온라인에서 운영자금 1,500만 원을 조달했습니다. 친환경 OLED 스탠드로 마케팅 자금 600만 원 조달에 성공한 또 다른 업체는 목표 금액을 3억 원으로 올려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은행이나 뭐 금융권 같은 데에서는 담보를 원해요. 하지만은 1인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아이디어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돈을 주고 사겠어요. 자금이 필요한 신생기업과 소액 투자에 관심이 있는 대중을 중개하는 크라우드 펀딩 운영사가 은행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지역 경제계가 창업 붐을 이어갈 유일한 대안으로 충북형 공공 크라우드 펀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턱에서 좌절한 창업 기업을 구해 미래 산업으로 키울 대안으로 충북만의 차별화된 크라우드 펀딩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충북 지역, 충북 산업만의 특성이나 특징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유도해 나가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 운영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투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